조용필이 노래하고 그 다음에 박지원이 노래하면 되겠습니까? 전문주가 다 말아먹을 거예요. 저는 이대로는 안 된다. 절대 이대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총선 승리하고 다시 한번 대통령을 먹어보자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보다는 안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잘하고 저 감사한 게 있습니다. 대통령을 잘 뽑아놓으니까 우리 배다지 선생님 한두 살 나이를 내려주잖아요. 이런 대통령을 우리는 가져본 적도 없습니다. 제가 방송에 나가서 다음에 내가 대통령 나가겠다! 내가 나가면 윤석열 대통령보다 훨씬 잘할 수 있다! 라고 했더니 맞다! 진짜 박주원이 하면 윤석열보다 훨씬 잘할 거다! 원해. 이재명 파들이 너 다음에 나오지 말고 그 다음에 나와라! 그래서 저는 차차기에 제가 나가겠다는 것을 선언하고 여기 왔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90이 됩니다. 저하고 바이든 대통령하고 동갑입니다. 바이든 대통령하고 저하고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이라고 하면 저는 저 막내 동생입니다. 이재호 고문이요. 저보다 3살 아래에요. 그런데 방송에 나와서 자꾸 저한테 형님, 형님. 그러니까 사람들이 박주민이 동거냐? 해서 그 다음부터 저도 형님 이렇게 불러버리는데 어떻게 됐든 저한테 얘기합니다. 고통수 주사를 맞았다. 피부과 다니자. 제가 이렇게 잘생겼어요. 저는 어떤 경우에도 하루에 2시간씩 걷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하루에 15,000 걸음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10km 정도 내외의 등산을 했고 PT를 3번씩 받았습니다. 우와. 박영선 장관 내 동생입니다. 요즘 좀 형편없는 소리 많이 해요. 같이 등산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다리를 다쳤어요. 병원에 입원하고 헬치아 타고 고생을 했는데 그래도 하느님이 저에게 복을 주시더라. 지금 현재도 왼발 복성심이 들어 철심이 두 개 박혀 있는데 1년 있으면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일어서는 것도 조금 불편하고 올라오는 것도 내려가는 건 고액이 좀 불편한데 만약에 고관절 다치고 허리 다쳤으면 지금도 누워 있을 거예요. 만약에 제 입을 다쳤으면 방송이 못 나가는 거예요. 이런 복을 저한테 주시더니 검찰에서 압수수색 나왔어도 제 입은 안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다시 한번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반드시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네 가지만 하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운동하고 참지 않고 말하고 참으면 안 걸려요. 저는 절대 아마 안 걸릴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진짜 이대로는 안 되는데 국정원장을 하면 1년간 쓰던 차와 제네시스 운전기사 경호원들을 파견해 줍니다. 그런데 저를 고발하면서 저희 경호원이 와서 원장님 내일 원대복귀하라고 다 가져가 버렸어요.
제가 만약에 납치를 해버리면 국가 기금을 다 불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운동하더라도 저 혼자는 안다니까 누가 하나 귓방망이 같은 거 쳐버리면 제만 손해야 돼요. 어제 저녁 제가 어제 양산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님을 뵙고 한두 시간 얘기하고 왔습니다. 어제 우리 목포 해양대학교 부산본부 간부들하고 저녁을 먹고 사람들이 부산 왔는데 문재인 대통령 만났느냐? 야, 안 만났다고 졸업들을 또 분열했구나. 오늘 아침에도 또 그런 얘기를 그 목포 분들하고 조차를 하는 얘기 제가 올려놨습니다. 사진만 올려놨습니다. 해운대 밤에 9시 반 10시쯤 저 혼자 우리 김정현 대변인하고 같이 왔는데 저 혼자 한번 걸어서 보자. 제가 대구에 갔을 때 강연을 하고 서문시장을 한번 가자 했더니 대구시장 강민구 의원장 등 지역위원장들이 서문시장은 우리 민주당 배척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거기를 못 가셨습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이 배척을 하면 어떻게 하는가 가보자. 갔어요. 그랬더니 엄청나게 환영을 했어요. 잘생겼다. 대구 사람들은 절대 거짓말 안 해. 잘생겼잖아요. 사진 좀. 아주 그래서 대구 분들은 김건희 여사한테도 잘생겨 이쁘다 하더니 남자들한테도 그러냐? 그랬더니 거기 상임전현회장이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 네 분이 잘못하면은 비서실, 대통령실이라도 잘해야 되는데 세상에 거기를 가면서 상임전현회장한테 연락도 안 하고 자기들 식구끼리 와서 사먹고 사진 찍었는데 자기들 경호원 동원한 사람들이 예쁘다 했지 우리 대구 서문시장 상인들은 하나도 함께 안 한다. 그런데 오늘 원장님 오시니까 이렇게 환영하고 잘생겼다고 그래서 제가 해운대를 가봤어요. 어제 걸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일부러 마스크를 벗었어요. 내 얼굴을 알아야지. 그리고 누가 하나 지 갈비들이라도 여기서는 마구 갈비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부산 젊은이들이 이렇게 환영해 주는가. 유튜브, 외부쇼에서 봤다, TV에서 봤다, 시원하다 하고 나도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는데 이렇게 못할 수 없다 하는 실망감을 표현해요. 민주당이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싸우냐? 이재명이 뭘 그렇게 잘못했냐? 걱정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윤석열에 대한 실망과 민주당에 대한 걱정이 병존하고 있구나. 그런데 우리 최고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젊은 당원들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들어온다고. 저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 민주당부터 이대로는 안 된다. 그래서 반합하자 이 말씀을 올립니다.